수술에 아무 문제 없었는데 어떻게 기억상실증이 옵니까? 미심쩍으시면 다른 전문가한테 확인해 보시죠. 기억상실증이면 어디까지 기억하고 기억 못하는 건 또 뭐죠? 그런 건 나중에 따지시고 지금은 지은환 씨를 죽이려는 놈부터 잡으세요. 죽이다뇨?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? 수술전 우연히 쫓기는 지은환 씨를 구해준 적 있어요. 그때 본 놈이 지금까지 지은환 씨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. 살인을 사주한 재벌 3호부터 밝혀내셔야 합니다. 살인 사주요? 대체 누가 그런 짓을 시켰는지 알아내려면 지은환 씨가 왜 그 집에서 나왔는지 그것부터 알아야겠죠. 그게 엉킨 실타래를 푸는 첫 번째 열쇠 같으니까. 우울증 때문이에요. 집사람 5년 넘게 우울증 약 먹었어요. 우울증이라니요? 지은환 씨한테는 우울증 증세 같은 거 본 적 없습니다. 수술 준비하셔야겠는데요. 잠깐 보신 거 가지고 집사람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. 문제 삼진 않겠지만 한 선생님은 우울증 때문에 사리 판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수술대 위에 올리셨습니다. 그게 팩트입니다. 기억이 돌아오면 지은아 씨한테 한번 물어보죠. 수술 전에 정말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지 어떤지. 네가 보기엔 수술 전 신현서, 아니 지은아 씨 우울증 환자 같았어? 말도 안 돼. 우울증 환자가 어떻게 그렇게 집요해. 매일 아침 병원 출근해서 로비 청소까지 도맡다시피 했는데.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우울증을 앓을 수는 있어. 그치만 그때 지은환 씨 사리 판단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는 절대 아니었어. 남편이란 사람이 왜 멀쩡한 사람을 우울증 환자로 보는 거지?